엄마를 보니까 내가 의욕이 없어진다. 세상 다 노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다. 네. 솔직히 지금 점 보는 것도 갑자기 귀찮아지고. 네. 내가 여기 앉아서 점을 열심히 보면 뭐하나. 네. 아, 다 부질없는 짓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뭐 무당인 내가 그 생각을 하겠나? 네. 앞에 앉아계신 엄마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맞아요. 어? 살고 싶지도 않고 내가 살 이유도 없고. 맞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너무 진짜 세상에 온갖 하는 엄마가 다 떠안고 사시는 사람처럼 진짜 그냥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엄마 자살 시도 했어요? 네. 근데 안 죽어. 엄마만 힘들어. 안 죽어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요. 절대. 뭐 내 몸만 아프고 내 몸만 성치 않지. 지금 엄마 뼈 많이가 다 안 좋아. 그리고 엄마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몰라요. 사실상 그 죽을 고비가 지금 엄마가 성인이 돼서 뿐만이 아니라 옛날 옛적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죽을 고비를 자꾸 네. 넘겼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 아픈 네. 것도 있지만 뭘 그렇게 원망이 많을까? 어? 뭐라고 해야 되죠? 타인들이 엄마에 대한 원망이 왜 이렇게 많을까? 라는 다른 사람이 저한테 요 어. 왜? 내가 태어난 게 잘못 태어났나? 태어난 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엄마가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자랐어? 네. 딸 다섯 아들 하나 중에 셋째인데요. 엄마 아버지가 아들 원했구나? 네. 아들 아버지 입에서 아들 죽으라고 밖에 내놨대요. 근데 살아있대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딸이 태어났으니 필요가 없는 거지. 없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 입장은 항상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니까 나 의미가 없어. 사는 의미가 없고 근데 어찌어찌 내가 어쨌든 살아가야겠으니까 지금 만난 신랑 착한 네. 신랑 만났어. 네. 그래서 엄마가 시집을 갔어. 그럼 내가 이 착한 신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가정을 꾸리겠구나. 진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겠구나 라고 하고 시집을 갔어. 근데 왜 시댁에서도 엄마가 미움을 받고 있었나. 왜 조상이 지금은 조상이 됐나 보다. 네. 어? 시댁 어른이 조상이 됐나 보다. 왜 어떤 한 분의 남자분이 이렇게 엄마를 원망할 수가 없어. 왜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왜 며느리 잘못 들어왔어 라는 소리를 하면서 엄마 미움받고 살았대. 그리고 왜 이분도 약간 자살하듯이 그러니까 뭔가 내 명을 내가 놓듯이 가셨는데 병을 가지고 있으셨나 봐. 그러니까 아프셨대. 원래 아프셨어요. 어, 본인은 아프신 것도 아프셨지만 그냥 살고 싶지 않았어. 엄마 혹시 뭐 시집 가자마자 돌아가신 남자분 있어요? 우리 도련님이요. 우리 큰애 뱃속에 6개월 때 교통사고로 급살로 가신 남자분이 순간에 치고 들어오면서 엄마 시집 가고 나서 상문이 하나 났어. 네. 근데 왜 그 상문을 이 아버지가 원망을 하시는 거야? 네. 저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고 나서 내 그러니까 엄마 시집 가고 내 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상문이 났고 그 상문을 집안 어른들이 엄마한테 화살을 꽂듯이 원망을 하셨다고 지금 그래. 그러면서 그 아버지마저도 그냥 내가 내 생 마감하듯이 반자살인 듯이 네 수술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원래 더 살 수 있으셨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들 원래 치료 받으셨으면 원래 더 살 수 있었었는데 그게 그냥 내 명을 내가 놓듯이 끊듯이 갔다 그래 지금. 그쵸? 어 빨리 따라가고 예. 싶어서 네, 그 아들한테 되게 큰 마음이 있으셨나 봐. 기대하는 것도 있으셨고 그분이 아들이었지만 딸 역할을 좀 하셨다고 네,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되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 보고 싶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아픈 거는 참아낼 수 있다. 내 아들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 그러면서 따라가듯이 따라갔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고 나서 엄마가 엄마 원래 신기 있는 거 아시죠?
원래 자체가 엄마 아내가 지금 홍씨잖아? 네. 홍씨지만 자체에 신의 가물이 있는 집안이야. 그래서 원래 빌던 집안이고 원래 그래서 자손이 귀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대를 이을 사람의 그 자손이 귀한 집안이라고. 네. 자식들은 많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남자 자손이 귀했나 아니면 집안의 어른들이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셨나 자꾸 자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손을 태어나게 해달라 빌었던 집안이시래. 우리 엄마가 계속. 그쵸? 끝까지 못 났어요. 그쵸.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손이 없어서 빈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대를 이을 그 자손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서 계속 빌었던 집안의 주력이 자손인데 엄마가 원래 성격이 되게 냉정한 성격이야. 왜? 내가 어렸을 때 사랑도 받지를 못했을 뿐더러 그냥 항상 나한테는 사람들이 냉대했어. 차갑게 대했어.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습이 됐는지 그냥 그게 당연시 됐는지 엄마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한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고 나도 냉정한 사람이 됐어야만 했다고 그렇게 살면서 엄마 또한 되게 차가운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사람들을 다 쉽게 제대로 대하지를 못해 사실상.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성격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엄마도 신의 가물이다 보니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한들 엄마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안 그랬는데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내 남편 또한 나랑 처음에 만났을 때는 되게 자상하고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시댁의 어른들 원망뿐만이 아닌 내 남편에 대한 그런 뭐 원망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너가 못해서 우리 집안이 이래 너가 뭔가 이렇게 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 지금 이래 라고 하면서 내 남편 또한 나한테 원망을 쏟는 격이야. 나를 보듬어 줄 줄 알았던 내 남편인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하다못해 내 시댁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내 밑으로 난 자손들까지 나를 원망하는 격이야.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서 식구들이 다 지금 따로국밥이래. 우리 큰애가 많이 원망을 해요. 엄마네 큰 자손이? 네. 소영이가 응. 엄마 아빠하고 뭐하러 살아? 왜 살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저한테 해요. 상처를 좀 많이 왜냐면 좋아요, 엄마가 아버지를 봤을 때 절대 행복하지 않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원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막 욱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점점점 엄마랑 살면서 살수록 화를 많이 내 엄마한테. 그리고 이상한 시점에 엄마한테 막 대쪽같이 화를 내면서 엄마를 쥐잡듯이 잡아. 맞아. 그러면서 엄마가 바보 같은 거야. 내 자손이 엄마를 봤을 땐 바보 같은 거야. 그렇대요. 우리 큰애가. 어. 엄마가 잘못한 거 없는데 엄마가 왜 빌러다니고 시댁에 왜 아빠하고 왜 사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도 행복하게 아빠랑 살지 말자고. 그래서 엄마가 이 자손 눈에는 모자라 보는 거야. 우리 엄마 모자르지 않는데. 제가 또 근데 똑똑하네. 그렇다고 해서 이 딸 자손 말을 엄마가 들어주는 성격도 안 돼. 못 들어줘. 그냥 엄마한테는 항상 뭔가 그 의식적인 부분에서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하면 돼 엄마만 이렇게 바뀌면 돼 엄마가 이렇게 하면 돼 괜찮아 이게 너무 싫대. 그러면서 이 아이 또한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에 엄마가 내가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으니까 자꾸자꾸 자손들이 나한테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 내 엄마가 의지가 돼야 되는데 내 엄마한테 의지할 수가 없는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는 더 이상 삶에 의지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지. 그리고 엄마 외에 이 아저씨 말고 다른 사람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예. 차라리 그 남자랑 결혼하지 그랬어. 그러게. 왜냐면 지금 순간에 아저씨 얘기를 들으니까 아저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 마음속에 자꾸 후회되는 네. 뭔가 이렇게 아 내가 이 남자 지금 현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선택을 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걸 평생 엄마가 거의 근 30년 조금 못되게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사셨나 봐. 네. 너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오빠였어?
아빠 나이가요? 예, 4살 정도 그치. 많았고요. 왜냐면 왜 오빠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마음속에 차라리 그 오빠를 선택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 불행에서 벗어났을 텐데 항상 내가 그렇지. 잘못한 선택에 의해서 그 오빠를 버리고 내가 벌을 받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런 거야. 어? 그리고 엄마가 지금 어깨 쪽지도 아플 뿐더러 척추도 좋지를 못하고 엄마가 머리가 항상 무겁고 머리 쪽으로다가 짓누르는 격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 그 뭐라 그래? 도련님? 네. 도련님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그 심평 앓듯이 뭔가를 자꾸 보고 뭐가 들리고 꿈도 꾸면 맞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졌다는데? 그래서 엄마가 더 힘들었대. 그러고 나서 내 그 시아버지가 같이 돌아가시면 이래서 엄마가 그 지금 신병처럼 앓고 간 세월이 20년이 넘었다고 지금 그러셔. 그게 아직까지도 있으시고 너무 힘드시대 엄마가 사는 게. 그거 어떻게 버티고 사셨어? 우울증 약 먹으면서. 항면제 먹으면서. 근데 그거 안 낫잖아. 약은 먹을 뿐이야. 그냥 내가 처질 뿐이야. 그 감정이 순간에 없어지면서. 근데 엄마 다시 나쁜 생각 하지 마시래. 엄마 수면제 아무리 백날 털어 먹었다 안 죽어. 엄마 몸만 망가진대. 응? 그러다 보니 이 엄마가 원래 신의 기운도 있었지만 시집 잘못 간 거야 결론은. 내 입장에서 보면 엄마는 시집 잘못 간 거고 시댁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패가망신했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왜 내 탓이야고. 시댁에서 보자면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 식구들이 다 이렇게 풍지박산 났다. 그러니 그 중간에 서 있는 엄마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숨구멍에다가 코를 대고 숨을 쉬겠어. 숨을 쉴 수가 없지. 차라리 내 자손들마저도 내 편에 서갖고 엄마한테 엄마 힘내 엄마 탓 아니야 누구 하나라도 그 말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엄마가 이렇게 자살 시도하고 어? 차라리 차 사고나 났으면 좋겠다 어? 차라리 약 먹고 죽어버릴까 매일 밤 그냥 내가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내일 눈 못 떴으면 좋겠다 어? 술 먹고 남들은 냉정신 아닌 상태로 잘도 가드만 난 왜 그것도 안 되나. 맞아요. 신에서 절대 안 죽여요 엄마. 조상에서 절대 안 죽여. 나쁜 마음 먹지 마세요. 네. 그게 엄마 탓은 아니지만 엄마 팔자가 너무너무 세다 보니 사실상 내 남편도 아까 그랬지 처음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를 만나고 나랑 살다 보니 남편이 다른 사람이 돼 있어 지금은. 악마가 됐어. 하다못해 내 자식들도 나랑 같이 살면 화를 더 많이 내. 서운하겠지만 그냥 각자 사는 게 답이야. 엄마를 위해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다독여주고 하는 그거 바라면 엄마가 더 숨막힐 거야. 솔직히 내 자신은 내가 챙기네. 외로운 게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 친구도 없고. 그리고 엄마가 이미 피해 의식에 너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 말을 했을 때 좋지 않게 다 들려. 그래서 자꾸 숨게 되는 거야. 자꾸 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엄마가 그 구렁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근데 그것 또한 엄마한테는 오히려 독이야. 그러니까 나 혼자라도 산책도 하시고 나 혼자의 취미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 그렇지 취미도 않으면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 헛헛한 마음 있잖아요. 어딘가 채워지지도 않고 숨도 안 쉬지도 않고. 근데 설령 내 옆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한들 안 바뀌어요 엄마 성격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셨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주려고 옆에서 누군가가 노력을 해주셔도 엄마가 그걸 다 받아내질 못해. 그러니까 그 외로움에서 그만 허덕이셔. 그냥 인정해 차라리 그냥 그 외로움을. 그냥 인정하고 혼자 살아 가요 그냥. 그쵸. 그게 더 엄마가 숨쉬기 오히려 편할 거야. 아 근데 곁에서 그렇게 안 놔둬요. 나를 가만히 안 놔둬요. 뭔 말인지 아는데 네. 어떡하겠어. 그들은 이미 엄마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 사람들 눈엔 제가 개또라이로 보인대. 정말 너무 상처가 컸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 가서 전 보면은 그런 것들을 풀어라, 시댁에 그 한을 풀어라 아마 이런 소리 많이 네, 들으셨을 거야.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마가 또 그런 것들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또 뭔가를 하셨거나 여건이 됐으면 또 하셨겠지. 근데 그러질 못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것 같고요. 제발 나쁜 생각 하지 마시고. 엄마 사고사 한 번 더 있거든. 사고 난 적 있어요? 네. 계단 조심하라 그래. 엄마가 지금 멀쩡해 보여도. 계단에서. 또? 그래서 꼬리 또 골절. 근데 또 한 번에 계단을 또 조심하시래. 왜? 엄마가 걷는 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걷는 게 나한테 되게 불편해 보이거든? 엄마 그 뼈대 자체가 틀어져 있게 보여. 근데 자꾸 계단에서 내려갈 때 뭔가 뼈가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것 같이 보이면서 또 한 번에 그 전에 당했던 사고인 것 비스무리하게 미끄러지듯이 또 한 번 엄마 척추로 뼈로 칠 일이 있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못 걸어 다닐 수도 있어. 한 번 또 사고 나시면. 그러니까 조심하시래. 근데 제 일이 그런 늘 계단을 타면서 하는 그러니까 일이고. 항상 조심을 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뭔가 이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 차분히 먹고 일을 하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면에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계단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아. 그럼 앞으로의 제가 어떨 건? 엄마 사주 자체가 비구니 사주야. 스님 사주야. 여자이지만 그냥 독고다이 혼자 나 외로워도 나 혼자 홀로 서게 해야 되는 사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랬잖아. 체념하시고 그냥 인정하시고 차라리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엄마가 더 속 시원하게 사실 거라고. 아무리 부정하고 원하고 소망하듯이 뭔가의 꿈을 꾸셔도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게 가능했더라면 엄마도 분명히 중간에 삶을 뭔가 행동적인 부분에서 바뀌면서 엄마 삶이 달라졌겠지. 이혼을 한들 뭐 한들 똑같다 이거야. 엄마 사주 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쉽죠? 사장님!